세계 불교를 가다 몽골 불교 4강이 되겠습니다. 이제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칸이 티베트 그 파스파 고승을 이제 초빙하고 또 문자를 만들고 불교를 수용하고 동반 견문로의 그 저자 마르코 폴로가 원나라 왕실에서 이제 근무한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중국의 불교가 전해진 지도 이제 1000년도 훨씬 지나서 중국은 중원에는 대객변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북방민족인 몽골족이 중국 천하를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중국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한족은 항상 이 북방민족 때문에 시달려왔습니다. 진나라 때부터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한 한족은 한나라 때 흉노종에 크게 당하는 형국이었죠. 한나라 왕실에서는 이제 공주를 흉노 두목에게 시집 보내서 화친을 맺어야했고 가기 싫어하는 황간이지 황간 중앙녀를 보내서 한 왕실은 큰 낭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라 이후에는 위진 남북조의 5호 16국 시대에는 북방민족 나라가 들어서는 등 그야말로 중원은 한족과 북방민족의 투쟁을 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나라 시대에도 알록산 같은 이민족의 장수 출신의 난 등 비한족들에게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에 이어 송나라가 들어서고 요나라 금나라가 중원 땅을 나눠먹는 형국에서 칭기즈칸이라는 몽골족의 영웅이 출현하여 여러 지역의 몽골족을 통일하고 중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무렵 중원의 종교계를 일별하면 이미 다양한 종교가 중원에 전파되어 있었고 불교로 말하면 한전불교인 역경불교 시대를 지나서 한족 이주의 중국불교가 이제 정착되었고 티베트의 장전불교 또한 중원을 향해서 부단하게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칸은 형 몽케 데칸이 죽자 그의 후계를 놓고 동생 아리크 부케와의 데칸 경쟁에서 승리하고 대원제국을 세웠습니다. 칭기즈칸도 종교에 관심을 가졌듯이 원세조인 쿠빌라이도 종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력으로 중원을 장악했다고 할지라도 그 땅의 백성들은 한족을 비롯해서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장이었습니다. 다른 분야는 제쳐도 우선 종교면에서 그는 어느 종교를 국교 내지는 주류 종교로 삼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원 땅에는 이미 한전불교가 주류였습니다. 이 무렵 티베트는 이미 칭기즈칸 시대에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몽골 제국의 속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칭기즈칸 시대에 티베트는 몽골의 조공을 바쳤으나 칭기즈칸이 죽자 조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1240년 제2대 대칸인 오고타의 아들이고 칭기즈칸의 손자인 왕자 고단칸이 티베트를 침략해서 티베트를 장악했습니다. 고단은 군대를 보내서 티베트를 침범하고 500명의 라마를 학살하고 사원들을 파괴하고 약탈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성을 색출하라고 했습니다. 이때 티베트에서는 샤카 판디타가 가장 도력이 높은 고승이었죠. 고단칸은 샤카 판디타 판디타란 건 이제 스승이라는 의미고, 이제 판디타가 이제 초청장을 보냈고 판디타에게 샤카 판디타는 당시 10세였던 파스파를 데리고 이제 갔죠. 샤카 판디타는 누구인지 잠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샤카 판디타는 티베트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서 티베트 불교의 조실적인 지도자였으며 대학승이었습니다. 그는 산스크리트에 해박하고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을 화신으로 추앙받을 정도였고 게다가 그는 티베트, 몽골, 중국, 동남, 해안과 인도 불교에 정통했고 불교, 철학, 의학, 문법, 중론과 산스크리트 문학을 이시해서 수사학, 시, 무용, 음악, 심지어 점상학에까지도 능통한 석학이었습니다. 그는 사카파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샤카파에 이제 조사했죠. 이런 분위기였기에 고단은 그를 중국으로 이제 불러들였습니다. 샤카 판디타는 그의 조카이기도 했던 파스파를 이제 데리고 1244년에 출발해서 티베트 고원을 넘어서
1247년 지금은 감수성 난주에 있었던 고단의 병영에 도착해서 설법을 했고, 고단칸을 비롯해서 왕족들은 감화를 이제 받았죠. 게다가 지병을 갖고 있던 고단칸의 병을 치유해줬습니다. 당시 티베트 사회에는 이 가모장제였는데, 가부장제가 아니고 가모. 고단칸은 그를 중앙 티베트 13 가모장제를 관장하는 당대 통치자로 임명했습니다. 사카 반디타는 지금은 감숙성에서 1251년에 입장하였고, 그는 결혼하지 않은 독신 남아였기에 그의 조카인 파스파에게 법통의 상징인 의발을 전수했습니다. 그는 이제 사카 격언, 뭐 정리 논장, 논증, 그 다음에 삼률 의론 등의 저서와 역설을 남겼습니다. 사카 판디타 소개는 뭐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그 후계자로서 원나라에서 파스파 문자를 만들어서 몽골 제국권에 큰 영향을 미쳤고, 쿠빌라이 데칸의 스승으로 활동했던 파스파를 이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카 판디타 고승이 입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파스파는 팍파라고도 그랬죠. 팍파라도. 고단 왕자의 병영에 남아서 몽골을 익혔습니다. 5년 후에 쿠빌라이 칸은 고단에게 팍파 라마를 자기에 넘길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대 몽골 칸이나 대칸인 황제 가운데 문자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어도 여러 민족이 사용하는 변치가 하나가 공용화 될 정도였습니다. 몽골 칸들은 티베트의 고승이라고 할지라도 뭐 전리품으로 생각할 정도로 문화가 없는 기마 무사들이었습니다. 한족 대신들의 부단한 건의와 노력으로 북방 기마 무사 출신 칸들은 문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팍파도 이런 맥락에서 속국 출신이지만 정신적 스승으로서 대접을 받은 경우입니다. 팍파의 나이가 그때 23살이었습니다. 팍파는 쿠빌라이 칸을 불교로 개종시켰을 정도로 법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쿠빌라이 칸은 대칸 후계 경쟁에서 승리하고 대칸에 이제 오른 다음 쿠빌라이 칸은 팍파를 제사에 임명했습니다. 제사. 제국의 이제 왕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1260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했습니다. 대원을 건국한 이후에도 그를 황제의 왕사로 계속 심화하게 하고 신문자 창안인 임무까지 이제 글자를 이제 창제하도록 만들었죠. 몽골사에 따르면 팍파는 파스파는 처음으로 제국의 왕사로 임명되었고, 이것은 티베트 몽골의 관계사에 있어서 정치적 이념 정책의 하나로서 최초의 사건이었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승려 후원자 관계의 구상이 더욱 발전되었다고 말합니다. 쿠빌라이 칸은 파스파 라마에게 원나라의 여러 언어를 하나로 포괴할 수 있는 새로운 문자 체계를 고안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티베트 문자를 수정해서 이른바 파스파 문자를 1268년에 이제 완성했고, 또 쿠빌라이 칸은 팍파가 만든 신문자를 제국 공공 문서로 문서를 작성하는 공용 문자로 사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1272년 원나라의 황제로 등극하자 원나라에서도 한자나 이구르 문자 대신 팍파 신문자를 공용 문자로 이제 사용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쿠빌라이 칸이 이 문자를 사용하라 하자 저항과 어려움에 봉착했고, 처음 의도했던 목적을 관철시키려 추진했지만 어려웠습니다. 이 문자는 다만 일부 문서에만 적용되었고 대부분의 공문서는 한자와 이구르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팍파 문자는 100년 후 원나라 멸망과 함께 이제 사라져버렸죠. 하지만 이 팍파 문자는 100년간 부분적으로 사용되었고, 더욱이 한글 창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견해가 있어서 한글학자들에게는 학문적으로 관련성에 대해서 더 이용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은 왕조가 바뀌면 공용어가 항상 문제되었습니다. 전 중국사를 통해서 항상 그 한어가 정통 공용어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만 하더라도 주나라 낙양의 표준 중국어였던
선진시대의 아흔이 수당 이후에는 장한의 통어라고 해서 한어의 표준어가 원나라에서는 통하지 않게 되자 한아어라는 것이 이제 생겨서 원나라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몽골족이 정권을 잡고 보니 명령을 내리는 자가 몽골의 칸이었습니다. 이때 생겨난 것이 몽문 직역체나 한문 이독체인 한아 언어란 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생겨나서 이 언어가 표준 중국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쿠빌라이 칸은 팍파에게 신문자 창안을 의뢰했고 실용화하려고 했지만 의대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의 주원장은 명나라의 주원장은 몽골족을 극도로 싫어해서 파스파 문자를 즉각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돌고 돌아 청나라 시대가 이제 도래했죠. 청나라는 건주 여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지금은 중국어인 만다린은 만주족들이 북경에서 사용하던 북경 만다린이었습니다. 북경 관아가 지금은 중국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중국어 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실은 만주족의 말이라는 얘기지. 주나라 낙양의 표준어로서 선진시대에 사용된 아언이나 수당시대의 통어가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만주족이나 문자를 없애버렸지만 만주족이 북경에서 사용하던 북경 관아인 북경 만다린이 지금 중국 표준어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로써 샤카 법왕이었던 팍파 법왕 이후 제 14대 사카 법왕 시기인 14세기 중반까지 사카파는 중앙 티베트에서 막강한 종교적 세속적 권력을 누렸습니다. 현재 사카파의 법통은 인도로 넘어왔는데 41대 샤카 트리진 법왕을 1945년 티베트 본토 시가체 근방에서 태어나 5세 때부터 종교교육을 받았으며 지금의 이제 그 샤카파 법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1952년 제 14세 다라이라마로부터 샤카 법왕으로 지정되어 법왕 후보로서의 현고와 밀교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가 14살이 되던 해인 1959년은 그는 사카파 종단의 샤카 법왕으로 제 14세 다라이라마의 임석하에 등극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정치적 이유로 그의 다라이라마와 함께 중국 정부 침공을 피해서 인도 북부로 가족과 많은 샤카파 소속 라마들과 망명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그 샤카파의 법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샤카파 법왕은 결혼해서 아들을 두 명을 두었는데 아들들은 후계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샤카파 소속의 많은 남아들이 독신인 반면 법왕은 결혼한 남아이고 이런 전통이 수행되는 샤카파의 똑똑한 종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나라 때 티베트 샤카파와 원나라 쿠빌라이 칸과의 관계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이런 역사는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도의 티베트 샤카파는 거기 이제 법왕 종경은 결혼을 해요. 종경은. 근데 또 밑에 있는 남아들은 전부 또 독신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전통이 이제 원나라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루하긴 합니다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이 이제 몽골 불교를 이해할 수 있고 티베트와의 관계를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히스토리컬 백그라운드 역사적 배경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팍파의 일기장에 따르면 그는 쿠빌라이 궁정에서 마르코 폴로와도 친하게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의 탐험가이자 동방 견문록을 지은 작가입니다. 마르코 폴로는 무역 상인이었던 그의 아버지와 숙부를 따라서 중국에 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시아를 갔다 온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 갈 때 마르코 폴로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마르코 폴로 나이가 17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중국에서 세조, 쿠빌라이 칸이죠. 신임을 얻어 정치, 외교 등의 요직을 맡게 되었고 마르코 폴로는 관리로서 원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서 17년 동안
중국의 여러 도시와 지방을 비롯하여 몽고, 버마, 베트남까지 다녔다고 합니다. 24년 후인 1292년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제노바의 해전에 가리 함대에 속하여 출전하였으나 전쟁에 패하여 포로가 되어 1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 아시아에 써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동료에게 들려주는데 이때 작가 루스티킬로가 자신의 여행담을 기록한 것이 바로 동방 견문록입니다. 지금도 내몽골 지역에 가면 마르코 폴로의 초상화를 칭기즈칸 사당 등에 걸어놓고 크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동방 견문록은 마르코가 여행한 지역의 방위와 거리, 주민의 언어, 종교, 산물, 동물과 식물 등을 하나씩 기록한 탐사 보고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1권은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2권은 쿠빌라이 칸 치하의 원나라, 3권은 일본,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그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도 뭐 있긴 하십니다만 중국의 한자, 차에 대한 언급이 이제 없고 또한 칼리프가 바그다드의 그리스도인을 학살하고 했다면서 이슬람이 마치 다른 종교를 탄압한 종교인 양 헐뜯고 있는데 실제 역사 속의 이슬람은 인두세만 낸다면 종교의 자유를 허용했으며 기독교는 유대교와 더불어 성진 예술람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존중받았습니다. 동방 견문록은 서구인들에게 동방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한 긍정적인 역할은 했지만 편견과 뭐 허구도 있다는 점에서 이제 비평을 받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장전불교 원나라에 수용되기 전에 티베트 불교는 서하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서하를 점령하면서 장전불교와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서하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하는 중국 북서부의 깐수성, 지금 감숙성이죠. 또 칭하이성, 산시성, 그 다음에 신장, 동남부 내몽골, 내몽골 지역에 위치했던 티베트계 탕구투족의 왕조입니다. 전성계에는 북으로는 거비상, 남으로는 난주, 동으로는 황허, 서로는 옥문에 이르는 영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탕구투인들은 티베트 부족에 속했으며 국교는 불교였고 중국의 영향으로 문화가 상당한 수준의 문제로 이제 발달했고 한자에서 파생된 문자인 사하문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하는 백고대학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중국 문헌에는 이들을 당항으로 기록하고 있고 사실상의 건국왕인 이호노는 불교 보호왕으로서 도낭 막곡을 사원에도 많은 시주를 했다고 합니다. 200년간의 왕업은 징기즈칸을 만나서 무너지게 되었는데 징기즈칸 군대는 중원을 공략하는 첫 대상으로 이곳 서하를 선택했습니다. 징기즈칸은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서하를 공략하고 징기즈칸은 끝내 1127년 서하 땅에서 죽고 서하 또한 징기즈칸의 아들들에게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서하의 주류 종교는 불교였습니다. 불교는 탕구투족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 한전 대장경을 번역할 정도로 불교를 국교로 삼았습니다. 서하의 불교는 티베트의 장전 불교와 중국의 한전 불교나 선종 불교와 섞인 통불교적 성격이 이제 강했습니다. 탕구투 사회의 불교는 요나라인 거란족이 신봉했던 불교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많은 불서가 거란어에서 번역됐다고 합니다. 서하 사회는 중원이나 티베트 문화보다는 중국의 북방계 민족에 더 가까웠다고 하는데 티베트 불교는 서하의 초기에는 탐험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후에 티베트의 샤카파보다는 깔마파나 까규파의 전통을 더 선호했다고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는 4개의 종파가 있는데 닝마파, 까규파, 샤카파, 갤룩파가 것입니다. 여기에 조낭파와 티베트 고유종인 봉교를 포함해서 지금은 대개 6개의 종파라고 이제 하죠. 닝만파는 가장 오래된 종파로서 인도에서 온 파드마 삼바바와 산타락치따라는 대학승이 이제 창조한 종파이고 파드마 삼바바는 연화 생상사라는 칭호를 갖고 있으며 부탄과 티베트의 딴뜨라 불교를 전했고 아미타불로 화신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파의 라마들은 홍모를 빨간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2파의 경전을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까그파는 명상위주의 종파로서 가장 유명한 스승은 티베트 출신인 밀라레파이고, 2파의 라마들은 홍모를 착용하지만 나중에 흑모파도 생겨난 바 있습니다. 2파의 경전 번역을 신역이라고 부릅니다. 까르마 까규파는 두섬 캠파로부터 이제 유래하는데, 그는 까르마파의 제1세 조상입니다. 이파는 까규파의 지파인데 흑모를 까만 모자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명나라 영락제는 제5세, 그리고 우리 한국도 보면 스님들이 까만 모자를 들어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티베트 여행이라기보다는 법장부라는 게 있어요. 법장부. 법장부의 사분율에 의해서 그게 이제 약간의 그 유래가 있는데, 명나라 영락제는 제5세 까르마파에 흑모를 하산 바 있습니다. 까르마 가규파의 법통은 지금 제17세에 이르고 있습니다. 샤카파는 1073년에 창용되었고, 홍모를 착용하고 경전은 신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파를 발전시킨 분은 샤카판디타입니다. 이 파는 불교 학문을 중시역입니다. 또 다음은 갤륵파이죠. 다라이라마는 바로 이 갤륵파 소속입니다. 갤륵파는 개혁상의 종파이고 불교 논리학과 토론을 강조합니다. 갤륵파는 쫑카파에 의해서 이제 창용되었죠. 쫑카파는 학행일치를 강조했습니다. 이 갤륵파의 정신적 수장을 간덴 뜨리빠라고 불렀고, 쫑카파로부터 연유하는 자체의 정신적 수장이 간덴 뜨리빠의 법맥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102대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기는 7년이죠. 이 간덴 트리파는 달라이라마는 다른 개념입니다. 달라이라마는 간센보살의 화신으로 몽골 제국 칸이 부여한 전세 활불, 세상을 바꿔서 환생하는 부처의 의미가 있고, 갤륵파는 황무를 청행하며 노란모자 신역에 소합니다. 계승된 달라이라마는 신정의 지휘로서 17세기 중반부터 1959년까지 티베트를 통치했습니다. 현재 제14세 다라이라마는 1950년에 신정의 최고 수장에 올라서 1959년 인도로 망명하여 현재까지 그 지위를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사카파에서 갈라진 조낭파가 있고, 1658년 갤륵파에 이제 흡수되었죠. 하지만 19세기 이 조낭파는 닝마파, 까규파, 사카파와 더불어 갤륵파의 독재에 반발하고 티베트 동부지역인 지금의 중국 청해성, 사천성, 감숙성, 몽골 지역까지 일종의 초종파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리메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으며, 최근 14세 다라이라마는 조낭파의 수장인 제9대 제춘담바 후둑두의 침식에서 조낭파의 성장을 격려했습니다. 제춘담바 후둑두는 제8대 제춘담바 후둑두에 있던 몽골의 신정왕 폭투칸의 이제 환생입니다.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 정신적 지도자로서 이제 서열 3위에 해당합니다. 다라이라마, 판첸라마. 달라이라마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이고, 판첸라마는 아미타불의 화신이죠. 이제 그리고 제춘담바 후둑두입니다. 제춘담바는 갤륵파의 법맥에 의한 몽골 불교의 수장입니다. 1936년 몽골의 신정왕으로서 카간이었던 폭투칸의 환생이 확인되었지만, 1910년까지 비밀에 붙여졌다가 다라이라마에 의해서 증명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이제 불교 종파는 아니지만 티베트 고유의 민속 종교인 본교가 있습니다. 본교. 불교의 다른 종파와 더불어 이제 불교의 한 종파로 이제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몽골 불교를 소개하면서 뭐 자연스럽게 티베트 불교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국 불교를 얘기하면서 중국 불교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몽골 불교는 티베트에서 전해졌기 때문에 몽골 불교를 이해하려면 또 티베트 불교를 알아야 되고, 그 관계를 알아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얽힌 이런 또 얘기를 이해를 해야만이 현대 몽교 불교를 이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좀 지루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티베트 몽골 불교의 관계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몽골 불교 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